2년 전 오늘 삼성 반도체 화성 공장에서 불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뉴스타파가 그 사고의 재판 기록과 각종 보고서를 상세히 들여다보니 불산이 누출되는 다급한 순간 현장의 하청업체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불산이 누출되는 밸브를 교체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삼성의 담당자는 교체하지 말고 버티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사고로 결국 하청업체 노동자 한 명이 숨지고 네 명이 다쳤지만 원청인 삼성전자와 그 최고 책임자는 결국 무죄를 받았습니다. 위험은 외주화하고 사고가 나도 원청인 대기업은 책임을 지지 않는 산업 현장의 실태를 김세범 PD가 취재했습니다. 불산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청업체 직원 김 씨는 삼성에 급하게 전화를 겁니다. 지금 불산이 새고 있는데요. 지금 빨리 밸브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출량이 많지 않으면 설사체도 쉬는 일요일인데 가급적 월요일 하시죠. 방울로 떨어지던 불산이 순식간에 물줄기로 바뀝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빨리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 야간이어서 사람이 없는데 위험하니까 교체하지 말고 일단 버티세요. 밸브 교체 승인을 못 받은 하청업체 직원들은 원청인 삼성전자의 지시대로 버텨봅니다. 새는 불산을 받아내던 봉투 교체 시기가 2시간 반에서 1시간에 한 번씩, 30분에 한 번씩으로 빨라집니다.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화학물질을 공급하는 중앙화학물질 공급장치, 이른바 CCSS룸의 유지보수 업무를 맡고 있던 하청업체 직원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아 형, 아 불산 11라인 거 상태가 너무 심각해요. 30분에 한 번씩 하면 벌써 넘쳐흐르고 있어. 아, 온몸도 가렵고 머리도 아프고. 아, 삼성 주말에 작업하지 말랬대요. 긴급인데 주말이 어딨어? 주말만 버티라고 했대요. 누가? 삼성이 그랬나봐요. 밸브 교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원청 회사 삼성전자는 주말까지만 버티라는 말로 하청업체 직원들의 교체 건의를 두 번이나 묵살했습니다.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두 번의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불산 누출 최초 발견 후 약 10시간 만에 밸브 교체 허가가 떨어졌고 다음 날 새벽에서야 밸브 교체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생산 라인 가동을 정지시키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교체 작업 중에도 생산 라인으로 불산은 계속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교체 작업 중 가장 위험한 누출을 경고하는 4단계 알람이 울립니다. 이 작업 시간 동안에 삼성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탱크를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밸브 교체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밸브를 잠그지 않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가스 누출량들이 갑자기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들어가서 확인했던 건데 이 작업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알람이 울립니다. 이게 정확히 새벽 2시 27분경에 알람이 이루어진 것으로 자료상에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하이하이라는 경고가 뜹니다. 제대로 수리되지 않은 밸브에서 또다시 불산이 누출되기 시작합니다. 누출된 불산은 CCSS룸을 온통 뿌옇게 가득 채웁니다. 불산 제거를 위해 수차례 현장에 드나들었던 박명석 씨는 결국 그날 불산 중독으로 사망합니다. 작업에 투입된 하청업체 직원 4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라인 가동 중단은 원청인 삼성전자의 권한입니다. 라인이 멈추면 반도체 생산이 상당 기간 중단되게 되고 삼성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하게 누가 가동을 중단시킬 수 있느냐? 그것이 과연 하청 노동자한테 그 권한이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건 원청 삼성전자만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인데 삼성전자에 당시 탱크 가동 중지를 지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삼성은 서면 답변서를 통해 당시 사고 탱크는 가동 중단이 된 상태에서 밸브 교체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고 탱크만 가동이 중단됐을 뿐 불사는 다른 탱크를 통해서 라인에 계속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13년 9월 발표한 사고 사례 연구에서 공정이 가동되는 상태에서 유지보수가 실시돼 독성 물질의 누출과 이로 인한 작업자의 중독 위험성을 근본적으로 통제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하청업체의 사무실에 가봤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고 찾지 않는 우편물을 알리는 표찰만 붙어 있습니다. 사고가 난 뒤 삼성의 일감이 떨어졌고 사실상 폐업 상태가 됐습니다. 삼성이 거의 100% 매출세였거든요. 서비스에서는. 근데 그게 협력업체가 안 되다 보면 거의 매출이 없는 거죠. 그 STI 서비스도 그럼 그런 이유 때문에 폐업에 가까운 상황까지 내몰렸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 거래는 안 됐을 거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불산 누출 사고 당시 다쳤던 4명의 협력업체 직원들 중 일부는 완전히 업계를 떠났습니다. 저도 이제 다 잃어버리고 다니고 싶어서 지금 뭐 연락하는 사람 거의 안 해요. 이제 뭐 연락도 안 받고 그래서 뭐 그 사건 이후로는 뭐 다들 뭐 회사 간도보다 바로 따로 다 일하고 계셔서 뭐 연락되는 것도 힘들고요. 그 사람들도 엄청난 스트레스 쌓여갖고 자기는 그냥 다 지방으로 내려가고 얘기는 해봤자 바뀔 것 같진 않고. 하지만 검찰이 최종 책임자로 지목한 삼성전자 이수철 전무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수철 전무는 현재까지 사고 당시 보직이었던 인프라 기술센터장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사고 이후 CCSS룸 관련 업무는 모두 직영화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사고 이후 사고가 난 10일 라인을 포함한 CCSS룸 유지 보수 업무를 직영 형태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뉴스타파 취재 결과 CCSS룸에 필요한 화학물질 등을 운반하고 화학물질을 설비에 연결하는 업무 등은 여전히 하청업체가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장의 도급은 사고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것이 그 안전하게 위험한 업무일수록 안전하게 이제 되려면 그런 어떤 책임이나 결정 권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것이 하청 노동자한테 하청 업체에게 이렇게 한다는 게 걸러지면서 많은 또 거기에서의 그 부실이나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 원청이 직접 그런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LG 디스플레이, 신고리 원전 등 최근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가스 누출 사망 사고의 공통점은 죽거나 다친 노동자 대부분이 하청업체 소속이라는 점입니다.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에 대한 하도급이 대기업의 관행처럼 확산되면서 여전히 저 공장 굴뚝 너머에는 수많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김세봄입니다.